토종 OTT로 불리는 웨이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지상파가 OTT 경쟁에 뛰어든 것인데요. 이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지역 방송의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OTT.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OTT의 등장으로 기존 방송 시장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상파가 흔들리는 가운데 지역 방송과 지역 채널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뭐 주도하고 있는 방송법 정도 개정한 노력도 그 안에서도 과연 지역 방송을 어떻게 보호하고 콘텐츠 문화가 생기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지역 미디어의 위기를 공감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현 정부가 지방 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역 미디어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역성을 갖춘 지역 미디어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패널로 나선 정북대학교 최용준 교수는 지역 방송의 핵심은 지역 뉴스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가 있어야 지역민들 간의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만들어지고 그 지역 장단만으로 봐서 지역의 고청, 시청 또는 정치 권력 간의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지역 언론, 지역 미디어에 있어서 뉴스 부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케이블 TV가 운영 중인 지역 채널의 경우 방송법상 특정 사안에 대해 해설과 논평이 금지돼 있는 상황. 이런 규제가 지역 채널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좀 손발만 풀어주고 망하자고 한번 해보고 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해보지도 못하게 하고 지역 방송하라고 하니까 이런 제도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진짜 있을지. 한편 지역 채널의 모호한 법적 정체성도 거론됐습니다. 지역방송특별법상 케이블 TV가 운영 중인 지역 채널은 지역 방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그러나 현재 통신사와 케이블 TV의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 채널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란 겁니다. 지역 방송의 정의에 SO 지역 채널 문제들이 좀 포함이 되어서 방통위에서 담당하고 계신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같이 이제 SO의 지역 채널과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OTT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존 미디어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성을 찾아야 하는 지역 방송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